토너먼트 16. 아 무조건 손을 하게 되는군요. 그러니까. 늙은 사람 우리. 어, 오호 이거 처음부터 좀 어려운 것 같은데. 어쨌든 레디의 50만이란 앨범이 레디의 앨범이지만 좀 제작에 깊게 관여했거든요. 그래서 좀 이 앨범이 저한테도 제 앨범 같은 느낌이 좀 있고, 그리고 레플릭스는 시작은 되게 가벼웠는데 이 곡을 작업하면서 바이브도 우리가 너무 좋았고 너무 좋았죠. 이건 사실 공연 때마다 꽤 터졌고 그리고 나는 그 분신에서 이 곡 공연했을 때 그 소름? 그런 그 감흥이 너무 셌어서 이 곡도 되게 애착 있는 곡이에요. 그 하이라이트가 진짜 단체곡 잘 뽑는다 이런 얘기를 또 이어갈 수 있게 한 트랙이지 않나. 그러면 또 얘기 들어보니까 레플릭스가 맞는 것 같아. 저 노래가 확실히 하이라이트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사람들한테 되게 아 얘네도 확실히 자기 합치면은 뭉치면 되게 좋은 트랙 나오는구나를 보여준 되게 대표적인 곡 중 하나인 것 같아요. 네. 어허. 와 이거 밸런스가 맞네. 요거는 딱 비슷한 결이 있네. 와 이거 어렵다. 어허. 생각하게 된다. 일단 에어의 그 비하인드를 얘기하자면은 에어 나오기 전에 그 브렉브레드라는 곡이 되게 반응이 좋았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약간 단체곡 했을 때 좀 그 정도의 반응을 좀 깨야 된다는 그런 어느 정도의 좀 뭐 사명감? 사명감까지 아니고 그런 기대 심리가 있었고, 근데 또 비슷하게 한라산도 수월비랑 조은호 들어온 다음에 딩고 프리스타일 프로젝트에 이제 그 함께 하면서 만들어진 곡이라 사실 좀 회사 차원에서도 원우랑 수월비를 좀 밀어주려는 그런 전략이 있었던 곡이고, 두 개 다 나의 공통점은 두 개 다 어느 정도 빡쳐서 가사를 썼다는. 그러지 않은 노래가 많이 없어요. 오늘 과연 몇 곡이나 될 것인가. 안 빡친 게. 안 빡친 노래가. 처음에는 딱 생각했을 때 아 내가 한라산을 더 좋아하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그냥 에어라는 노래 너무 멋있는 것 같아. 예. 맞아 곡이 멋있어. 근데 에어는 다 진짜 그 당시에 할 수 있던 그 멤버의 어떤 가장 좋은 벌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. 이 사람 제일 잘했다 에어. 아 본인 제외하고? 네, 본인 포함할 수도 있죠. 아 그래요? 아유 이거 곤란스럽네. 저는 제 벌스를 작업하게 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해야 되겠다라고 영감을 준 게 레디 벌스를 듣고였으니까 레디 벌스가 좀 생각이 나네요. 저도 레디 벌스가 되게 저 비트랑 너무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딱 그리고 레디가 여기서 그냥 또 레디가 늘 하던 거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딱 얘 벌스 들었을 때 요렇게 또 비트에서 가네. 그래서 레디 벌스가 저도 제일 기억에 남아요. 뭐 공교롭게도 계속 참여를 다 했네요. 우리가 그러니까. 네, 지금까지 다 했네. 네. 아 이것도 좀 밸런스가 맞네. 와 일단은 그 쿨러덴더쿨은 제가 진짜 작업 되게 오래 걸렸고 좀 고민 많고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어요. 허피가 녹음해서 들려줬는데 얘가 제 머릿속에 있는 걸 거의 그냥 꺼내서 한 것처럼 너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다 잘해버려갖고, 그래서 저는 진짜 이제 할 말이 없더라고요. 허피 벌써 듣고 와 난 이제 여기서 할 말이 없네 어떡하지? 그래서 뭐 샷아웃 그냥 초반에 뭐 for the youth 이거 끝나야 되나 별 생각 다 했는데, 그래서 이거 진짜 저는 얘네 둘이 완성하고 꽤 오랜 시간이 걸렸었어요. 쿨러덴더쿨은 뭐 모두가 인정하진 않겠지만 누구는 부정하겠지만 저는 한국 힙합 역사에 남을 노래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개별의 어떤 벌스로만 봐도 손에 꼽을 만한 그 사람 커리어의 소변에 꼽을 만한 가사고 뛰어난 노래, 위대한 노래라고 생각하고, 근데 저는 아까부터 계속 이제 노래의 퀄리티를 보다가도 하이라이트 레코드 역사상 최고의 트랙이라고 했을 때 조금 그래도 선택이 잘 되는 부분이 있어요. 왜냐? 브렉브레드라는 노래는 저희가 이제 하이라이트 멤버 교체가 조금 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누군가는 우려하고 누군가는 어떤 나간 멤버들의 어떤 영향력 때문에 하이라이트 이전만 못할 것이다 라는 뭐 이야기를 할 때 그거를 다시 뭔가 우리 편으로 돌려놓는 단체곡 이었어요. 저 되게 통쾌했거든요. 저 단체곡 나왔을 때. 그래서 저 곡, 저 시즌은 진짜 즐거운 기억밖에 없고 자신감도 우리가 더 얻게 됐고 그리고 그 애플 광고 최근에 나온 거에 저 브렉브레드 뮤직비디오 제 나오는 부분 슬쩍 나오거든요. 선택지가 또
이것도 좁혀졌어요. 예. 네. 브레이크브레드로 가죠. 네. 오, 이거는 뭐 마이시티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저 노래 만들 당시에도 되게 비트가 워낙 좋아서 되게 좋은 바이브가 있었고 실제로 저 곡은 그 공연할 때 진짜 예술이에요 진짜 매번 터졌는데 그 저 이 곡은 좋은 기억이 너무 많아요. 저 LA에서 공연할 때도 터졌지 런던에서 공연할 때도 저 터졌었고 그리고 건대 축제에서 한번 그때 너랑 해서 우리 이제 초창기 할라 멤버들 했을 때 그때도 그때 진짜 관객이 그때 건대에 진짜 많았거든. 막 거의 몇천 명 수준으로 있었는데 아 바로 기억나. 그 사람들이 다 뛰고 놀았어갖고 그때 그래서 되게 좋은 기억이 많은.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허리케인 러브는 저는 스웨이디 노래 중에 제일 좋은 노래라 생각해. 그냥 저의 개인적으로 뭘 좋아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스웨이디가 만든 노래 중에 제일 좋은 노래라고 생각해. 차에 누구 타면은 이거 좀 있으면 나올 노래인데 야 한번 들어봐 이게 진짜 대박이야 이러면서 듣고 물론 뭐 많은 사람들이 뭐 공감하진 않지만 아 그렇구나 뭐 그랬던 노래고 마이시티는 제가 하이라이트 모든 노래 중에 제가 참여하지 않은 노래 중에 너가 한 노래 이렇게 리믹스 혹은 원곡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면 뭐 할 저는 주저할 것이 마이시티. 저는 이제 더 긴 말 안 붙이고 마이시티가 몇 강까지 올라갈지가 좀 한편으로는 궁금해지는 사실 뭐 상대가 되나요? 어딜 비교? 네, 좋은 말 했지만 굿타임즈랑 키드락이구나. 두 노래 다 이제 좀 되게 긍정적인 네. 팔로형 특유의 좀 일단은 굿타임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치얼스 EP를 만들면서 근데 이제 이 당시에 뮤직비디오를 우리가 제대로 찍어보자 좀 그래도 우리가 좀 인디펜던트 레이블 중에 우리가 늘 좀 뮤직비디오 괜찮게 만드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우리가 스케일을 키워보자 약간 요런 거를 좀 꽂혀있던 상황에서 그때 이제 어거스트 프록스 두 명이 이제 이 뮤직비디오에서 욕심을 좀 냈고 그리고 이 당시에는 드론 띄워서 뮤직비디오 찍는 게 거의 없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부산에 가서 드론 띄워서 뮤직비디오를 찍어서 발표했을 때 사람들이 되게 뮤직비디오에 대한 평이 엄청 좋았죠. 와 어떻게 이 정도 규모의 레이블 아티스트가 이런 뮤직비디오를 찍지?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래서 되게 스스로 뿌듯했고 제 인생에서도 팔로알토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굿타임즈를 많이 꼽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니 저 굿타임즈 우승 후보예요. 예, 이건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아, 그래. 예. 그러니까 노래 좋고 막 그런 건 관계없이 하이라이트 대표하는 노래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비교 대상 어떤 노래를 붙여야 그러니까 저는 머릿속에 계속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요. 형이 얘기할 때 안 듣고 아니 저 옆에 어떤 노래가 있어야 내가 고민을 할까 근데 얘기하는 중간에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. 그 정도로 저한테는 뭐 하이라이트 하면 떠오르는 노래이기도 하죠. 아 그럼요. 예. 깜짝이야 맞다 제 자켓 저랬지. 깜짝 놀랐네. 파지티브 바이브스라는 곡은 제가 그 당시에 되게 좋아하던 그런 R&B 힙합 매 느낌 그런 거를 진짜 그 당시에 우리의 수준에서 최고의 퀄리티를 뽑아냈던 곡이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미래 누나가 참여해 주신 거는 지금도 여전히 너무 감사한 기억으로 남아 있고 영상 편지 한번 하세요. 네. 잘 지내시죠?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나는 왜 하네. 그리고 제가 저 시절에 가장 제가 부르는 노래 중에 히트 쳤던 그러니까 제가 공연장에 가면은 저 노래는 무조건 터지는 딱 보면은 당연히 저 파지티브 바이브스라고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붙인 게 좀 의미가 있는 게 그만큼 저 파랑이란 노래가 주는 어떤 노래의 어떤 바이브가 비견될 만하다고 봐요. 저 진짜 이번 설비가 이 앨범 내고 너무 안타까운 게 코로나 때문에 공연 못하는 거 저는 진짜 저 노래 라이브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. 그 또래의 어떤 친구들의 앤덤이 될 것 같다. 그래서 공연하면은 막 드럼 터지고 할 때 막 뛰고 이런 게 너무 상상되면서 아 이거 좋댔다 이거 무대 알겠어. 무조건 보고 싶다. 하이라이트를 대표하는 노래 수준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16개 우리가 700몇 곡을 냈는데 16곡 중에 한 곡으로 올라온 것 자체만으로도 저 노래의 가치를 네. 그치. 물론 우리가 뽑았지만 인정을 우리가 서로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아, 저 노래랑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자체도 솔비도 기분 좋게 생각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우리가 다른 노래를 선택을 해도 저는 그렇습니다. 예. 그러면은 팝하러 가죠. 네, 팝하러 가야죠. 이거는
아, 이건 비교가 안 되지. 이거는 그 영향력과 뭐 여러 가지 따졌을 때, 그러니까 에베레스트는 사실 좀 그냥 국힙에서 되게 상징적인 곡이라고 생각해요. 저 노래 처음 들었을 때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고, 그러니까 저런 가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극소수였고, 지금도 그럴 수 있지만 특히나 그 당시에도. 예, 그래서 저, 그리고 저거는 일단 함대음 뭐 노미네이트 된 곡이잖아요. 아, 뽑힌 적이 없어요. 제발 좀 한번 뽑아주세요. 그러면 씨발 노래도 안 내면서 이 지랄하고 있네. 그리고 또 나는 재밌는 게 그 당시에 그 퓨처스틱 스웨버가 그 이 노래 듣고 아. 너한테 따로 연락했다고 그랬어. 막 되게 뭔가 울림이 있었다고. 그래서 난 그게 되게 의외였거든. 그냥 걔는 이런 거 좆도 신경 안 쓸 것 같은데. 그러니까. 이 노래 듣고 어쨌든 걔도 국힙의 팬이니까 그게 뭔가 온 거 아니야. 네, 저는 뭐 부정하지 않고 저 노래는 네, 한국 힙합에서 되게 중요한 노래라고 생각합니다. 내 노래지만. 저 같은 경우는 또 나스의 원 마이크 들었을 때 그 어렸을 때 그 힙부심 개쩔면서 아, 가슴 아. 존나 웅장해지는 거 있거든. 원 마이크 들으면 어 역시 나스지 씨발 제이지 엿먹으러 약간 그렇게 되는 원 마이크. 근데 이 노래가 지금 그런 감동을 줘요. 와 이건 진짜 웅장해진다. 제이지는 엿도 개 비싼 거 먹을 것 같아. 그치. 아무튼 아니, 실제로 레퍼런스가 원 마이크였고 프로듀서 험버트한테 그런 노래 한번 만들고 싶다. 라고 프로덕션 제의를 했었고 너무 에베레스트 얘기만 해서 아, 어. 옐로캡도 얘기도 해야지. 그래요? 옐로캡은 저는 윤비가 만든 노래 중에 가장 잘 좋아하는 노래. 네, 저도. 네. 네, 진짜 좋아하는 노래고 그 윤비가 진짜 음악성이 뛰어나다는 거를 진짜 증명해준 노래고. 특히 옐로우캡 들었을 때 이 SOS 앨범 만들 때 직원들이랑도 많이 싸우고 저도 얘네 집 직접 가서 뭐 같이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 많았는데 진짜 옐로우캡 이거 나왔을 때 그냥 다들 이거 듣고 아 짜증나지만 참는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. 너무 음악이 좋아서 좋은 얘기 많이 안 나. 진짜 좋은 곡이고 이 실제로 이때 아예 뉴욕에 우리가 보내갖고 뮤직비디오를 한 3개인가 찍어왔었어요. 그래서 그만큼 되게 신경 쓰는 곡이었고 근데 이게 제야 역사상 최고의 트랙은 아, 에베레스트는 솔직히 여기서 뺄 수가 없어요. 진짜 미안합니다. 제 괜히 미안하네. 어, 와 이것도 이렇게 붙였냐? 아 정말. 예, 전 모르겠습니다. 알아서 해주세요. 와 이건 진짜 일단 레디 박재범 생각해를 먼저 얘기하자면 저 노래 듣고 저는 되게 좌절했던. 나는 절대 저런 노래를 저런 비주얼로 할 수 없을 것이다. 나도 그래. 네, 비디오 같은 거 보고 아 노래도 너무 좋고 너무 섹시하고 여성 팬들의 눈에 막 이렇게 꿀 떨어지는 게 보여. 막 막 저 가사의 주인공이 막 자기였으면 좋겠다. 막 이런 느낌이야. 그래가지고 너무 부럽고 나는 그 뒤에 막 네 가슴에 새겨둔 로고 막 이지라야 되니까 그게 좋아. 너무 짜증나는. 네, 그래서 저 노래 진짜 너무너무 네, 좀 질투나는 네, 노래입니다, 저한테. 네. 와, 이거. 랩바다리는 저 노래에 얽힌 저도 추억이 너무 많죠. 왜냐면 저 노래 부를 때 저가 무대에 같이 있었던 순간은 진짜 너무 많으니까. 그러니까 시작부터, 네, 형 말대로 저 노래 시작부터 형이 있었으니까 진짜 더 추억이 네, 새록새록한 노래겠죠. 완전 새록새록하고, 와. 그래서 이거는 진짜. 좀 헉피 인생에도 되게 남고 한국 뭐 힙합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도 되게 중요한 곡. 네. 그리고 레디의 생각해는 진짜 같이 이렇게 무대에 서서 이렇게 공연할 때 레디 있는데 우리 저랑 헉피를 쳐다보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. 아니 쳐다보다가도 아니, 처음에 꿀 떨어지면서 레디를 이렇게 쳐다보다가 가끔씩 이렇게 옆에 있으니까 시선이 걸릴 거 아니야. 다 0.1초도 안 되고 다시 돌아와. 바로 레디한테 가는. 그리고 이 노래 할 때 레디가 이제 예전에 한창 우통 많이 벗으니까 그럼 아예 우리는 그냥 거의 그냥 무슨 우리 모니터 스피커 우리 벗으면은 잡혀가요. 마약했다고. 그렇지. 그 걸리지. 신고당해. 네, 뭐 레디 칭찬 이제 그만할게요. 뭐 결과는 뻔하네. 아 이거 계속 결국엔 우리 둘이 공만 그러니까. 가져가니까 민망하네. 아 결국엔 약간 우리끼리 달 먹는 나와 갖고 우리끼리 뽑는 느낌인데 그리고 결이 너무 달라. 이거는 완전 10분밥이고 이거 완전 그냥 R&B 트랩이잖아. 맞아요. 아, 저는 제 노래 장르 몰랐거든요. 10분밥. 나중에 누가 얘기할 물어볼 때는 10분밥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. SBB. 어, 나이스. 랩바다 하려고 할게요. 아, 이거 뻔하네.
이 8강 섞이는 것도 랜덤으로 섞이나요? 아, 랜덤으로. 그래 이제부터 진짜 좀 고민이. 예. 와, 이거는 좀 기준이 필요하겠다. 아 그래 이거는 이거 제3자의 의견이 필요하겠다. 사실상 결승이잖아요. 네. 이거 저스티스한테 해볼까? 저 화내지 않겠죠 저는. 아 왜 그런 걸 나한테 물어봐. 그러니까, 하루에 가서 하나씩은 씹. 아이고 하이라이트 레코즈 역사상 최고의 트랙을 16강으로 해서 지금 뽑고 있는데 네. 이게 이제 지금 허피랑 나랑 둘이서 뽑다가 8강이 됐는데 헉피 에베레스트랑 나 굿타임즈랑 둘이 붙은 거야. 그래서 이건 이제 제3자의 의견이 필요하다.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이거는 이제 굿킵을 사랑하는 저띠한테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. 우리 회사 아닌 아티스트 중에. 와 이거 너무 싸울 적 있네. 그래서 하이라이트 레코즈 역사상 최고의 트랙을 뽑는 거 중에 에베레스트랑 굿타임즈 중에 굿타임즈 중에 너가 뽑아줘. 우리가 이걸 뽑을 수가 없어. 착한 척 하느라고 우리가 서로 남의 곡이 좋다 그래갖고 얘가 더 부담되겠다. 그러니까. 와 이거. 이거 진짜 판단이 안 서 이거. 아니 누구를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긴 했거든요. 아 그래? 그 얘기를 해줘. 그거는 저는 이거를 말하고서 그냥 끊겠습니다. 아 그래 말하고. 아니 그렇다고 뽑는다고 누구를 다시는 안 볼 건 아니니까. 그래 너랑 나는 어차피 계속 봐야 돼. 아니 그게 아니. 아 그게 선점. 아니 뭐 협박은 아니고. 아니 이걸로 마상 안 입어. 이거 우리도 지금 되게 인정하는 바라. 결과에 승복할 수 있어. 아 그래 더 말 듣지 말고 얘 말처럼 진짜 예, 딱 끊어야 되겠다. 딱 제목 얘기하고 끊어줘. 굿타임즈. 아 개새끼. 아니 근데 뭐 모르긴 몰라도 얘도 이렇게 고민한 거는. 그게 작용했던 것 같아. 네. 하이라이트 역사상. 우리가 언젠가 봐야 된다 그래서 좀 그게 작용했어. 아, 얘 프로듀서지? 분신 뭐... 안녕. 네, 굿타임즈로 가겠습니다. 그러네, 올라갔네요. 아, 근데 이게 재밌다. 남한테 전화하는 게요. 이거는 저는 오히려 두 트랙 다 참여한 G2한테 전화를 해보면 어떨까라는... 오, 그래. 네. 이거 G2한테 전화해보자. 네. 지투야. 네 형님. 그 이제 하이라이트 레코즈 역사상 최고의 트랙은 해서 16강으로 뽑고 있거든? 네. 근데 지금 랩플릭스랑 브레이크브레드가 붙었어. 오 나이스. 너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지금 너가 참여한 게 꽤 있어. 네. 근데 이 둘 중에 너가 뽑아줘. 우리 둘이 지금 뽑기가 어려워서. 아 형 랩플릭스죠. 진짜? 이유를 물어봐주세요. 야 왜? 아, 그런 이유로. 좀 걸러내야 돼. 내 이름이 있으려면 허피 팔로 정도는 내가 떠주겠어. 스웨디 사인에 끼기 좋아. 그리고 제일 쪽팔린 거는 테모스타가 너무 올드. 형, 저 지금 목소리 나오는 거예요? 너 지금 목소리 나오고 있어. 아이고, 지금 잘 맛있었네. 역사상 좀 최고의 곡이죠. 뭐야 곡 바꾼 거야 지금? 야 둘 중에 하나 진심으로 네가 딱 봤을 때. 진심으로. 최고의. 당연 랩플릭스지. 일단은 스웨디 윤기 들어간 곡은 다 빼야 돼. 그래 알았어. 그 랩플릭스로 간다. 아 랩플릭스로 가자 형님. 오케이. 갑시다. 즐거운 시간 보내. 아 형님. 넷플릭스로 가죠. 뭐 G2가 선택했으니까. 이렇게 가도 되나? 마이시티랑 에어. 한 번에 말하기를 해야 되겠네. 재미를 위해서는. 하나, 둘, 셋. 마이시티. 마이시티. 뭐야? 아 이건 좀 의심되잖아. 뭐야? 그리고 나는 의자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갔냐. 옛날 6시내 고향에서도 이런 거 있어요. 그러니까 점점 의자 점점 내려가는. 일단은 사람들이 하이라이프 컴피를 워낙 좋아하고 그리고 마이시티라는 곡은 사실 저한테도 되게 진짜
저 가사 하나하나가 진짜 저 때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어쨌든 저 때 심장이 아니었으면은 못 썼을 것 같아요. 진짜 그 가끔 제가 쓴 가사들 중에 어떻게 내가 저런 생각을 갖고 썼지? 이렇게 놀랄 때가 있는데 저 노래도 그런 것 같아요. 그 가사가. 네, 뭐 저는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마이시티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. 그러니까 다른 노래에 비해서 저 노래는 약간 저희 어떤 선정에 페널티가 좀 있는 노래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그거를 지금 안고도 좋게 느끼고 고민할 정도면 저 진짜 좋은 노래죠. 그건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. 마이시티로 하겠습니다. 야, 이거는 진짜 랩 바다리지. 이거는 진짜 그런가요? 견줄 수가 없던 거 같아요. 이거는 저 하나 주세요. 아까 이렇게 가져갔으니까. 아, 이거는 진짜 의심의 여지 없이.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에베레스트랑 그 뭐죠 형 노래? 부탁입니다. 아, 마음에 남네. 하여튼 그런 것처럼 하이라이트의 어떤 공연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면 맞아. 이 노래가 주는 폭발력은 진짜. 아, 주세요. 감사합니다. 힙합엘리. 아이, 이것도 랩바다리지. 왜냐면 저 노래는 그 떼창이 레전드야. 야, 왜냐면은 랩플릭스는 우리끼리 이렇게 티키타카하고 분위기 띄우면서 사람들이 좋아하지. 이 노래는 우리가 같이 행사 가잖아요. 근데 뭐 어떤 행사는 뭐 힙합 관련 공연이니까 랩바다리 아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당연히 많을 거란 예상을 하고 근데 뭐 기업 행사나 아니면 대학 축제 가면은 사실 그 관객이 예상할 수가 없어요. 랜덤하고 뭐 어느 지역에 어느 학교를 가느냐에 따라서 또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갈리기 때문에. 근데 랩바다리는 뭐 예를 들어서 10개의 공연을 우리가 행사를 가면은 그래도 내 체감으로는 적어도 7개에서 8개는 거기서 혹시 랩바다리 할 수 있는 분 있어요? 그러면은 누군가 꼭 데리고 올라오거나 그 사람한테 마이크를 넘겼을 때 그래도 다 따라 불러. 아, 그 지역에 심어 놓고 있어요. 아, 오늘은 오늘도... 충북이야 하면서 담아 얼마라도 지어주고. 오늘은 충북이야. 이 로한 이런 애들. 아, 맞아. 로한이도 맞아. 이거 불렀던 적 있고. 랩 이제 시작하기 전에. 강릉대학교인가 뭐 대학교 다니던데 와가지고. 뭐 좀 민망하네. 뭐 민망해 뭐 좋은 거지. 아, 맞아요. 그냥 한 말이에요. 안 민망해. 저도 뭐 당연히 랩바다리를 뽑겠습니다. 아, 뭐 남았었지? 아, 그렇지. 마음이 편안하네. 내 노래가 없으니까. 요것도 전화를 해볼까? 요것도 누구한테 좀 물어볼까 할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요것도. 아, 누가 좋을까? 두 명한테 물어볼게. 두 명한테. 아, 그래? 예. 그 일단 뱃사고. 예. 여보세요? 뭐 하십니까? 촬영 중인 거예요? 아, 그 맞아. 촬영 중이야 지금. 아, 말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. 그래. 뭐 말 골라가면서 해라. 그 하이라이트 레코드 역사상 최고의 트랙은 이란 주제로 16강 하고 있었는데. 아, 저 뭐야? 하이라이트 컴필에는 뭐야? 마이시티. 아, 옛날에? 옛날. 잘 모르는 것 같은데. 굿타임은 완전 완벽하게 노래가 기억나는데 마이시티는. 아, 기억이 안 나는구나 그게. 아니 아는데. 정확 뚜렷하게 기억이 안 나요. 이미지만. 그러면 결국 굿타임 아닌가? 그러네. 일단 너의 기억에 또렷하니까 굿타임즈가. 네, 굿타임즈 한 소절로 가겠습니다. 아, 오케이. 그러면은 즐거운 시간 가지세요. 아, 고정 이거예요? 뭐 조만간 보든지 합시다. 네. 예. 뭘 보겠어요? 해시 수환? 해시. 좀 뜬금없지만. 근데 얘한테 연락한 거 오랜만이다. 아이고, 야, 오랜만이다, 야. 오랜만이에요, 오랜만이에요. 어떤 일이세요? 야, 그 지금 뭐 촬영 중인데 여기서 너가 만약에 선택한다면 어떤 곡을 선택할 것 같아? 저는 개인적으로, 이건 정말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저는 전자로 택하겠습니다. 아, 그러면 굿타임즈로? 네네. 아, 오케이. 아, 또 시원하게 싹 골라주셨네요. 이런 건 끌면 더 재미없어지겠지. 그치. 혹시 이유가 있을까? 사실 그 컴필레이션 앨범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뭔가 매력이 있잖아요. 근데 저한테 더 와닿는 거는 그것보다 그냥 본연의 그게 멋이 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. 아, 그렇구만. 네. 아이고, 또 감사합니다. 시원시원하게 또 딱 이유까지 얘기해 주시고.
아, 네. 아 이제 쿨한 친구야. 아니, 예. 승부가 났네요. 그 타임즈를 가죠. 네. 두 명이 뽑아줬으니까. 와. 아, 난 또 한편으로 이 영광이네. 아니, 뭐 영광이야. 아, 저거 되게 좋은 트랙이지. 아, 요렇게 결국에는 너랑 나랑 나와서 너 노래랑 내 노래가 있는 게 진짜 보기 안 좋다, 사람들이 보기. 뭐, 어쩔 거예요. 누구를, 뭐, 그렇다고 원우가 앉아있는 것도 이상하잖아요. 아, 민망하네요. 이거 이제 나는 뭐 말을 할 수가 없어, 이제 너무. 아, 너무 민망해.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. 그러니까 분신, 티저를 만든다. 그러면은 당연히 랩바다리 뭐 이런 게 되겠죠. 예. 근데 하이라이트 뭐 이제 우리가 단체 공연한다 해서 뭐 티저를 만들 때 누구 노래 쓰냐 했을 때 어울리는 노래 아, 딱 처음 저는 굿타임스밖에 생각이 안 나요. 예. 하이라이트 역사상 최고의 트랙이니까 붙었지 저는 랩바다리 쓰지 뭐 개소리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네 가슴에 뭐 로고를 어떻게 새기겠어요. 말도 안 돼. 일단 물어뜯고 보는 백상아리는 나 이제 그 사람인데 일단 안 물어뜯거든요. 이게 뭐야. 제목도 너무 자체 랩 강호동 이런 노래잖아요. 랩 강호동. 그러니까 저 노래가 그러니까 그래서 더 이제 신기하고 저한테는 의미 있는 노래긴 해. 막 그럼 따라 볼 수 있는 훅이 있는 노래도 아니고 한데 이렇게 돼가지고 저한테 의미 있는 노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한테 엄청난 의미지만 솔직히 하이라이트 역사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굿타임즈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형 말대로 노래 이게 뭐 노래 좋고 나쁘 우리가 지금 그치, 그거를 가르자는 게 아니잖아요. 예, 노래는 랩 바다리 더 좋죠. 그래요. 예, 뭐 그러면은 굿타임즈로 예. 가요. 예, 뭐 시간 끌어봐야. 예. 제소 좀 지표 좀 봐요. 이게 뭐 저도 이제 대표도 물러났으니까 뭐 약간 그런 의미로 수고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이 말도 존나 뻔하다. 그러니까 예. 돈을 달라 그래요. 그러니까 뽑힌 사람한테 최고의 트랙으로 굿타임즈 뽑혔고 예. 오 그렇네. 이게 좀 약간 그래도 여러 명이 같이 한 곡이나 뭐 이런 거였으면은 훈훈했을 것 같은데 되게 민망하고 왜냐면 또 결국에는 막 우리 곡들 위주로 좀 둘이 있는 곡들 위주로 올라가다가 둘이 붙었다가 이게 된 것 같아서 참 나이 먹고 참 좋은 거 보여주나 싶기도 하고 아니 한편으로 저는 이 16곡 정확히 우리가 리스트를 잘 모르고 왔다 그랬잖아요. 근데 그 올 때부터 그랬어요. 아 굿타임즈랑 뭐랑 붙을 텐데 그 노래가 뭘까라는 생각으로 왔고 뭐 마이시티란 노래도 있었지만 아 근데 그 붙은 거에 그래도 랩바다리 올라와가지고 나 또 기분 좋고 아 그래도 회사 관계자들도 그래도 하이라이트 하면은 이 생각나는 노래 중에 랩바다리 넣었구나 막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되게 기분 좋습니다. 아 그리고 진짜 노래 뽑을 때 우리가 생각보다 그거를 염두를 많이 한다. 공연 때 그 추억도 많고 하니까 아, 또 생각하면서 아, 빨리 하고 싶다. 예, 사람들 앞에서 맞아. 예, 하고 싶은 노래 너무 많았어. 진짜. 맞아.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. 그 현장에서 그냥 뭐 인터넷으로 사람들이 좋다 막 이런 거랑 진짜 실제로 우와 하고 그거랑은 그러니까. 진짜 좀 아예 다른 것 같아.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체감이. 네, 빨리 코로나가 좀 종식돼가지고 지금 나온 노래들 진짜 다. 좀 얼른 했으면 좋겠네요. 그, 진짜 그 유빈이 파랑 진짜 아, 보고 싶어. 진짜로. 그, 나는 그 무대에 진짜 같이 있고 싶어. 아, 예, 맞아, 맞아. 같이 막 개뛰고 막 이러고 싶어, 진짜. 토너먼트 식스. 아, 이게 안 돼. 이게 안 돼. 마무리로써 최고네. 식스틴. 우린 대축제. 악마의 편집이 아니고 이건 생중계.